청년 시절 품은 뜨거웠던 그 마음을 지금껏 변함없이 지키며 살 수 있는 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아내 덕분이라 생각한다는 정규 씨. 자, 이 완전히 했다. 바닥이 별로 안 깨끗해서. 자, 드시지요. 다 됐는데. 저걸 먹고 나면 힘이 생길 거래도. 그래. 와, 완전 진수성찬이지. 와, 심지어 예쁘기까지 해. 아내의 약해진 모습을 볼 때면 너무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가슴이 쿵 내려앉곤 한단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생일 때만 되면요 아침에 꼬박꼬박 미역국을 끓여줘요. 진짜 맛없어요. 아니 맛있다고 먹어놓고는 이제 와서 맛이 없다니. 내가 이제 와 맛집 사장 아저씨가 함께한 그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고마움이 점점 더 커진다. 갑자기 웬 종이를 챙겨 나오는 정규 씨. 자, 불러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바나나빵. 그리고 제니야. 아, 배추가 좋은 게 있으면 사면 좋은데. 배추? 배추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나 모르는데. 딱 봐서 예뻐 보이면 돼. 너무 벌레 같은 거, 반점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없이. 오케이. 그리고 밥 차려줄 때 호박전 해줘. 성녀 씨는 아파서 쩔쩔매는 와중에도 빨리 나가 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었다. 내일 우리 딸이 와요, 드디어. 어, 보고 싶은 우리 까르 또시까. 그리고 밤에는 아들이 와요.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딸? 딸은 1년 만에. 고추, 풋고추.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싶은데 체력이 따라가질 못해 속상한 마음.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정규 씨가 대신 나섰다. 옛날에 살던 우리 애들 어릴 때 살던 그 집 근처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건 뭐 아직 안 지었네. 이거 여기 지금 다 흐르는 아니 요 자리에 요 자리. 요 자리가 우리 있던 집. 재건축 때문에 집이 헐리며 지난해 말 지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애들 한 가지 10년간 살았던 뭐 캄보디아 옛날 전통 캄보디아 집인데. 이곳을 누비던 병아리 같던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날개로 훨훨 날 수 있게 성장했다. 이제 나와서 애들 여기서 학교 걸어가던 뒷모습도 생각나고 끝날 때가 됐는데 하면 이렇게 둘둘 걸어오던 것도 생각이 나고 여기서 다 컸으니까. 오랜만에 만날 아이들 생각에 정규 씨 마음도 자꾸 붕붕 날아간다. 이 동네 살 때부터 즐겨 다니던 재래시장. 한인마트가 생겼어도 여전히 제일 익숙하고 편한 곳이다. 자, 뭘 사오라 그랬더라. 배추. 아내에게 받아온 쇼핑 목록에 맞춰 장을 보는 정규 씨. 일단 예쁘고 깨끗해 보이면 합격이다. 그럼 보안. 따님 토마토 뭐. 나 깎는데 소질이 없어서 이런 데 오면 다 깎아야 되는데 깎아봤자 뭐 얼마나 깎겠다고. 오늘만큼은 무조건 가격보단 품질.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 먹일 음식인데 뭔들 아깝겠는가. 저 사람은 저거 사오랬는데 내가 목록을 바꾸겠어. 그동안은 아내 행복만이 나의 행복인 세상 제일의 공처 가던 정규 씨인데 아내분이 다른 과일 사오라고 하시지 않나요? 그 어떻게 그 말을 다 듣고 삽니까? 어떻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요. 저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것도 좋아해요. 저거 별로 안 좋아해요.